5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Using higher order function이에요. Higher order function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전에도 좀 공부를 했었죠.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죠. 이렇게 argument가 전달되고 option이 전달되고 function이 argument로 또 전달되고 그렇죠. 이렇게 argument로서 전달되는 값들 중에 하나가 function인 경우 혹은 어떤 function으로부터 return되는 값 중에 하나가 function인 경우 이걸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spawn은 어떤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규먼트 없이 이렇게만 뭘 처리하는 뭘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고 이게 근데 갑자기 스폰이 왜 튀어나왔나요? IO spawn starts a process and calls the given function. 그렇죠. spaw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function입니다. 이 function의 argument로 전달되는 것이 이 function이에요. 그렇죠? spawn function의 argument가 function이란 말이죠. 그 spawn function이 하는 역할은 주어진 function으로서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독립적인 프로세스라는 것은 메모리와 CPU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독립 기업, 독립 생산자, 독립 뭘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자, higher order functions for list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봤던 내용이네요. enchanted items, 마술이 부과된 아이템들. 다 매직 트루 해서 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이 네 개에 대해서 이런 펑션을 보죠. 펑션이 아규먼트로 전달되죠. 그죠? 각각에 대해서 이 펑션을 적용을 하라는 거죠. 그죠? 이치에서 이번에는 헤드와 테일로 나눈 다음에 펑션 해서 펑션에 헤드를 적용하고 나머지 이치 또다시 리컬전입니다. 리컬전에서 또다시 적용하는 거. 이것이 이치 펑션입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볼 거예요. 이남.이치 하는 거. 이치라고 하는 펑션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 구성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코딩하다 앞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불러서 쓸 네 개의 이치예요. 그래서 mylist.rich 이치죠. 이치에서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할 펑션을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템의 타이틀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타이틀만 딱딱 뽑아내는 mylist.rich.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enum.ich죠. 그리고 이러한 리스트가 있고 그런 다음에 capitalize, upcase, length 해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다 higher order입니다. 다음에 transforming list라고 하는 내용도 같이 볼까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제 그 each 있잖아요. each를 좀 더 일반화시킨 것이 이 map이에요. map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음에 function 다른 점은 이 부분만 좀 다르죠. 그죠? 이걸 리스트 형태로 해서 리턴하는 겁니다. 맵은 그죠? 이치는 개별 각계격파 각계격파에서 하나하나 리턴 값을 출력하는 것이고 맵은 전체를 받아서 전체를 또다시 리스트로서 리턴하는 거. 그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죠? 다음에 그래서 mylist.ex, increase the price 요 코드는 VS 코드에 여기 이름이 higher order 뭐죠? higher order function입니다. higher order function 여기 모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들 mylist 맞죠? mylist 요 내용들 나중에 코드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너무 단순한 거니까 굳이 뭐 우리가 VS를 코드를 열고 다룰 건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increase price라고 하는 펑션이 전달 제공되고 맵에다가 increase price 적용을 하면은 요걸 리턴하는 거죠. 그죠? 각각에. 그래서 가격을 increase해서 리턴을 했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뒷자리 수가 많나요? if title price 곱하기 1.1 했네요. 1.1이란 값이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또 1.1인데 update in increase price 뭐가 달라졌나요? 위에 있는 것하고 딱히 다른 게 없죠. increase price item update in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update in
update in item place에서 higher order function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있는 이요 내용과 아래 있는 요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요렇게 적는 것을 요렇게 적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뭐 다를 바는 딱히 없습니다. 요 달라진 부분, 요 부분과 요 부분이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update in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을 해서 요걸 넣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update in이라고 하는 펑션은 위에 있나요? 없네. 어디쯤 있으려나? 뭐 어디 있겠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update in item place increased place update in을 뭔가 어딘가에 정의를 해뒀어야 될 텐데 어디에 정의를 해뒀나요? update in 여기도 없네.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데 그냥 커널에 있는 걸 불러왔군요. kernel.updateIn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커널, 말 그대로 커널에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것도 볼까요? 이 경우도 보시고 다 간단간단한 거 우리가 이미 익숙한 거죠. reducing도 마찬가지입니다. reducing은 이런 구성이라는 거 이미 수차 봤으니까 뭐 다시 대상 볼 것도 없겠죠. 혹시라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educe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동작 메커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필터링 아이템, 필터입니다. 필터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그래서 true이면은 넣고 true가 아니면은 건너뛰는 겁니다. 테일러. 그죠? 그래서 조건식 여기죠. 펑션 헤더. 펑션이라고 하는 여기 얘가 true 값을 리턴하는 엘리먼트만 골라내는 것이 필터입니다. 그죠? 필터의 동작 메커니즘. 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true가 되는 것들, 이 리스트에서 true가 되는 것들을 골라내는 거죠. 이 리스트에서 이게 true가 되는 것, 여기서 이게 true가 되는 것, 그죠? 각각을 골라내는 게 필터입니다. 그리고 enum 모듈입니다. enum 모듈이에요. 모듈 기본적으로 여기 엘릭스 언어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enum each 이전에 봤던 우리 봤던 each와 같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다 이걸 적용하고 이 아규먼트로 얘를 전달하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남과 맵의 차이점은 이남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값이 떨어져 나오는 거고 맵은 하나의 리스트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reduce, filter는 똑같죠? 자, 그 외에도 이남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 count, unique, sum, sort, member, join 등등 한번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케이스 해서 이렇게 넣는 것 이것도 뭐 단순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메달자에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의 아이템들은 다 맵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메달자에서 이걸 전달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뭘 해요? 이게 그룹바이입니다. 이남의 그룹바이. 이남의 그룹바이가 동작하는 메커니즘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머신러닝 할 때 많이 써요. 그룹바이. 파이썬에 그룹바이가 있습니다. 그거 똑같아요. 같은 것끼리 골라내는 거죠. 단순한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리고 컴프리헨션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컴프리헨션은 요 포 문장을 주로 컴프리헨션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걸 이래서 엘리먼트 하나를 하나씩 불러오는 것을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이걸 적용을 하는 거죠. 이남이치와 같아요. 그죠? 이남이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포 문장입니다. 결과 이렇게 되죠. 이런 경우 두 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 화살표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 어떤 결과인지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에 예, 이거는 뭐 딱히 다른 건 없죠. 그래서 포 이거 두 돼 있죠. 그래서 결과 이렇게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정한 거 골라내는 것 이것도 상당히 재밌죠. 이런 식으로 골라냅니다. 다 패턴 매칭이죠. 그죠? 패턴 매칭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근데 이번에는 화살표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거는 보시면은 얘는 화살표 거꾸로 된 화살표죠. reverse arrow입니다. reverse arrow인 경우와 그렇지 않고 얘만
리버스 에러는 여기 하나만 있고 얘는 뭐예요? 얘는 컨디션입니다. 가드와 같아요. 그죠? 컨디션. 요걸 만족하는 것들만 골라내는 겁니다. 가드. GUARD. 가드 이크라는 겁니다.